우리는 이 동맹의 과거와 현재와 이 미래를 이해하고 있고, 동맹을 더욱 강화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이런 역사적인 감각을 갖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. 한미정상 기념 공동선언을 보면 이 한미동맹이 안보협력을 넘어서서 가치동맹으로 발전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Beyond security cooperation into a value alliance, NATO has continued to expand several times since the post-Cold War era. 젊은 세대는 우리가 어떻게 관리하고 또 발전하고 또 나아가서 이를 통해 한반도와 동북아 지역 100년 장기간 평화와 번영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.
전쟁이 세상을 바꾸고 한국을 바꾼 전쟁, 역사적 교훈으로. 전쟁은 슬픈 일이지만 비극이지만 전쟁의 교훈은 아름다운 이야기로 기록되는 세상이 되기를 바랍니다. I hope that although the war itself is a tragedy, the lesson we learn through this history. 다시 한번 유익한 강연해 주신 대표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.